안녕하세요. 20년 상반기 신입사원 하명진입니다. 초롱입니다. 이예민입니다. 신윤주입니다. 우리는 신입사원입니다. 삼성 이니깐. 대한민국 취준생으로서 삼성을 안 쓸 순 없잖아요. 저는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도움받았던 게 기억이 나서. 어머니 친구분이 삼성의 FC로께 오래 일하셨던 분이 있는데, 아는 형 중에 이제 보험 설계사로 일하시는 형이 한 명 있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. 나는 삼성인이다. 잘해가지고 삼성으로 꼭 들어가라고. 캡처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? 믿음이 안 가면서도 일단 붙었으니까 빨리 캡처해두고 멍했던 것 같아요. 아, 이게 진짠가?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카페였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아 삼성 막 이러면서 막 소리치고. 연탄 봉사 너무 재밌었어요. 어색한 사이에서 같이 땀 흘리고 협동을 하다 보니까 동기들이랑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. 오뎅탕을 떠주시던 아주머니께서 아이고 매년 이렇게까지 이렇게 와서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, 이런 고마움을 표현해 주시는 게 나눔을 실천을 하고 있구나라는. 엄청 떨렸죠. 누구한테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정인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들어갔을 때 다들 앉아 계시는데 저 혼자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입니다 하는데 부끄러움도 있고, 이제는 진짜 사회생활의 시작이라 약간 무서움. 군대 갔을 때 처음 이제 배치 받아서 선임들 딱 계시고 군대보다는 안 무섭구나. 교육과 현장 실습을 모두 마쳤습니다. 교육은 총 경례. 시험업 일본부 한반 지역당 근무를 재무 모델링 파트 근무를 명함. 이제는 하나의 제 자리가 생기는 거고 저만이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니까 좀 책임감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걱정도 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자. 나는 이건 진짜 잘한다. 질문하기? 남들보다 좀 한 1.5배 하이텐션인 것 같아요. 약속을 되게 잘 지킵니다. 지금까지 지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눈치 하나는 빠른 것 같아요. 빠릿빠릿한 모습 보여드리는 것만큼 자신 있습니다. 초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유지하고 노력하는 생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목표는 항상 높게 잡는 편이라서 노력 하나만큼은 회사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원이 되고 싶다. 그 둘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좀 사이의 가교 같은 금융, IT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예요. 부채와 자산 모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전문가가 되는 길을 꿈꾸고 있습니다. 10년이 지났지. Oh, 넌 벌써 책임이야. 이제는 책임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너의 모습 너무 멋져 반하겠어. 앞으로 승승장구할 너에게 가장 중요한 10년 후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. 네가 제일 잘 나가.